이렇게 큰 순금 당해는 정말 처음이네.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 말을 무작정 믿을 수도 없고, 세상 천지에 성님을 상대로 사기칠 만한 놈은 더 없을 거고. 난종이 자네 혹 채광 견차관이라고 들어봤는가? 채광 견차관이요? 맞네. 민간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종해서 만든 관직일세. 사사로이 금광을 개발하는 자들한테는 저승사자만큼이나 무서운 사람들이지. 개인이 금광을 개발하다가 잡히면은 그 즉시 차명을 한다고 했어. 그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도와 함경도에 금맥이 많으니 주로 평양에 거주한다고 들었네. 채광 견차관이라면 조다로 그자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즉시 평양에 연통을 보내 제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하세요. 알겠네. 오늘부터 소소로를 맡게 될 새로운 행수를 소개하겠다. 태어나. 난 윤태원이요. 이 중에 벌써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터놓고 이야기하겠소. 난 삼계나루와 칠피시장에서 제법 알려진 왈패요. 왜 지금은 상단에 행수 노릇도 하고 있지. 혹시 술자리에서 난장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럼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줄 수 있어. 저기요,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기둥서방 노릇도 해주시면 제 기둥서방 좀 대주시면 안 돼요? 재선이 너